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한국교회 네 번째 추기경이 공식 서임됐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인데요. 교계제도에서 추기경은 누구이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교회법상 추기경은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로 보편교회 최고의 목자이며 최측근에서 교황을 보필합니다. 따라서 교황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합니다. 카디날로 불리는 추기경은 문을 받쳐놓는 돌적이라는 의미의 카르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추기경은 교황청의 각 부 장관이나 위원장, 그리고 세계 여러 대교구의 교구장을 맡습니다. 아울러 국가인 바티칸 시국의 국적도 갖게 됩니다. 추기경들은 수석 추기경의 지휘 아래 추기경단을 구성해 교황의 최고 목자 직무를 보필합니다. 추기경단은 로마교회 전통에 따라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그리고 부제급 추기경 등 세 품급으로 구별됩니다. 주교급 추기경은 로마 인근 교구 주교들이 교황을 보좌하는 데에서 유래해 이들 교구의 명예주교로 지정되며 주교급 추기경이 됩니다. 사제급 추기경은 로마 인근 성당의 명의사제 직함을 받는 추기경으로 개별 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대부분 사제급 추기경으로 서임됩니다. 부제급 추기경은 로마 근교 성당의 명의부제 직함을 받는 추기경으로 교황청 부서 책임자들이 추기경에 임명될 때 부제급 추기경이 됩니다. 이번에 서임된 유흥식 추기경은 교황청 장관으로 부제급 추기경에 해당합니다. 80세 미만의 추기경에는 교황 선출권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새 추기경 서임으로 추기경단 구성에 많은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교황 선출권을 지닌 80세 미만 추기경은 132명으로 늘었고, 이는 추기경단 22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4%에 해당합니다. 현재 추기경은 90개 나라를 대표하고 있으며, 교황 선출권은 71개 나라 출신이 갖고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유흥식 추기경이 추기경을 뜻하는 돌적이와 같은 역할로 천국문을 열어 하느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유흥식 추기경 등 새 추기경 20명의 서임 축하 미사 봉헌으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새벽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새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를 봉헌했는데요. 장엄하고 거룩하게 거행된 새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 소식을 바티칸 현지에 나가 있는 남창호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새 추기경 서임을 축하하기 위해 일찌감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입당한 각국의 순례단과 전 세계 성직자, 수도자들. 지난 27일 서임된 새 추기경 20명이 서임식 때 입은 진홍색 수단과는 다른 녹색 제의를 갖춰 입고 주교관을 쓴 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을 가득 메운 신자들 사이로 서임식 때보다는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입장하는 유흥식 추기경. 추기경들은 중앙제대를 중심으로 맨 앞자리에서 교황이 주례하는 미사에 함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모두가 세례 때의 경이로움으로 돌아가자며 복음화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하느님의 계획 앞에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그 정신으로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새 추기경과 교황이 공동 집전하는 미사에서 성찬의 전례 때 유흥식 추기경이 정구를 읊었습니다. 이날 신자들은 추기경 퇴장 행렬 때 새 추기경과 함께한 역사적인 순간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미사 후 한국 순례단은 태극기를 흔들며 유 추기경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 추기경은 서임식 일정을 함께한 순례단 신자들에게 밝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이 유흥식 추기경과 한국 순례단의 기쁨은 성 베드로 대광장에 가득했습니다. 추기경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전국에서 함께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교회 화이팅! 화이팅! 추기경님이 여기서는 나를 추기경 라자로라고 하지 않고 동 라자로, 사제 라자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많이 남았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저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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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식 추기경은 교황과 함께한 미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서임 일정을 마쳤습니다. 유추기경은 추기경이란 자리는 높고 명예로운 자리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자리라고 말해 큰 울림을 줬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 교구민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바티칸에서 CPBC 남창우입니다. 제5대 마산교구장 백이현 주교의 퇴임과 교구장 서리로 임명된 신은근 신부의 취임 미사가 지난달 29일 마산교구 주교자 양덕동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배 주교는 앞으로도 생명이 약동하는 교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사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윤공희 대주교의 백수 축하 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가 올해 우리 나이로 99살 백수를 맞았습니다. 윤공희 대주교의 백수 감사 미사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비록 6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마산 교구민들을 위해 살았던 목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며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늘 일깨웠던 사제. 백이현 주교는 악화된 건강 때문에 교구민들을 위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사제당과 교구민들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교구청 건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구민 모두의 노력과 헌신을 코린토 2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질그릇에 담긴 보물에 비유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화를 넣어주셨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질그릇같이 이런 하느님의 손길 없으면 속절 없는 우리 마산교구라는 질그릇 안에 보화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우리 신자분들이 바로 보화로구나. 배 주교는 교구 사제인 신은근 신부가 교구장 서리로 임명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며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주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마산교구를 이끌게 된 교구장 서리 신은근 신부는 새 교구장 주교를 모실 때까지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새 교구청 건립과 이전 작업이라는 소임을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부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마산교구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워낙 잘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신부님들 잘하신다고 뒤에서 박수치고 어깨 두드리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부님들 잘하시겠죠? 네. 교구민 신자들은 퇴임하는 배주교에겐 영육간의 건강을, 새로 취임하는 교구장 서리 신은근 신부에게는 축하의 뜻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미사 후 사제들과 신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석별의 정을 나눈 배 주교는 늘 좋아하던 섬진강 근처 하동에서 지내며 그곳에서 못다한 주교로서의 봉사 직분을 기도의 삶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윤공희 대주교가 광주대교구 사단단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전해봤습니다. 이어진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 공연에선 온화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화답합니다. 1924년 11월생인 윤공희 대주교는 올해 한국 나이로 99 백수를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고위성직자가 백수를 맞아 감사미사를 봉헌한 것은 윤 대주교가 처음입니다. 윤 대주교가 주례한 감사미사엔 한국교회 주교단과 교구사제단, 수도자, 신자들이 함께하며 윤 대주교의 백수를 축하했습니다. 한국교회 주교단을 대표해 축사를 한 조규환 주교는 윤 대주교의 굴곡졌던 삶을 언급하며 그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식민지의 서름을 겪으셨고 모진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천신 만국 끝에 올라마셨습니다. 6.25 전쟁을 온몸으로 겪으시고 이산가족으로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셔야 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음에도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광주대교구 사제단에게 윤대주교의 백수는 큰 경사입니다. 윤대주교로부터 마지막으로 사제 서품을 받은 사제 가운데 하나인 안세환 신부는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어른 같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구 사제들에게는 때로는 할아버지와 같은 푸근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너그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같은 사제직의 길을 걷는 도반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저희가 보고 배우고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계셔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윤대주교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윤대주교의 건강을 기도했습니다. 올해 사제식품 72주년을 맞이하신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시고, 내년 100세에는 주교식품 60주년이 되는 한국 천주교의 최고령 주교로서 대주교님의 하루하루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윤대주교는 백수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신자들의 기도와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맡기고, 또 현재 이 순간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사랑에 맡기고 살려 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이달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1일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를 봉헌했는데요.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꾸준한 기도와 성경 말씀의 생활화로 믿음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순교 사적지로 떠오르고 있는 충남 예산 덕산성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내포지역의 순교자들이 공주나 해미, 홍주 등지에서 순교하기 전 머물렀던 가명이 덕산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데요. 순교자 성월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덕산 지역의 순교 사적을 고찰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대교구 주교단과 사제들이 제대 위로 오릅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성 주교는 미사를 시작하며 한국천주교회가 매년 9월을 특별히 순교자 성월로 지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정신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하느님께 대한 올곧은 믿음과 굳건한 신앙,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느님 사랑을 본받으려는 그런 이웃사랑, 그것이 우리 시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손 주교는 강론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지내며 신앙 선조들이 박해의 위협에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기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성찰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미사와 성사의 은혜를 자주 받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신앙 선조의 모범으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의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무릎을 꿇고 얼마나 자주 기도를 바쳤는지 벗은 코가 다 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주교는 코로나 시기를 지내는 동안 형식적으로 기쁨 없는 신앙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것을 공고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돼서 다시 미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어도 반갑게 성당으로 달려오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적거리는 것은 아닌가. 방학이 끝났는데도 학교 가리를 꺼리는 학생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손희성 주교는 꾸준한 기도와 성경 말씀 읽기를 생활화할 때 참 기쁨을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할 때 미사에서 봉독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고 영성체 때 그분의 현존을 감지하면서 영적인 힘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 성호를 닫는 미사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에서 봉헌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는 지난 26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옛 덕산옥터와 관아 인근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포 천주교 유산 활용을 위해 열린 이번 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덕산 지역 순교자적 고찰과 활용입니다. 세미나는 덕산 지역의 천주교 순교 사적지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이상원 씨는 덕산 출신 순교자들은 성인 한 명을 비롯해 복자 12명, 순교자 127명 등 모두 1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덕산 옥터는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서 최후의 선택 장소였다면서 덕산 옥에서 처형지인 해미로 가는 길은 예수님 골고타의 길처럼 죽음의 길이자 부활의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교사적으로 덕산 옥터 위치가 고정됐고 연구를 통해서 141명의 순교자가 발굴된 것을 앞으로 계속 분석해야 되겠지만 이런 발굴이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덕산 지역의 천주교 전도사의 순교 진행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태 신앙문화연구원장은 덕산 지역 순교자 수는 모두 117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덕산에서 순교한 이를 비롯해 덕산에서 살다 다른 지역에서 순교한 순교자, 다른 지역에서 잡혀 덕산에서 순교한 이들을 합쳐 117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포 천주교 유산의 활용적 측면을 발표한 시흥시청 이용준 책임관은 문화재 활용으로 전국에서 잠자고 있던 문화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성지와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이고 또 그 사회 속에 우리 교회의 역할 또 교회의 어떤 성지나 어떤 문화재 또는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좀 문화적 사목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그런 타종교에 비해 천주교가 문화재 활용에 소극적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천주교도 엄연히 우리 5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데 천주교에 관한 이런 문화재 활용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덕산 지역에 그리고 내포 지역의 천주교 문화유산 이 학술 세미나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교구 덕산본당 주임 구본국 신부는 신앙 선주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덕산 지역이 해미 국제 성지와 맞물려 새로운 신앙의 중심지로 떠오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열린 미사 소식입니다. 미사를 주례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사 후에는 명동 일대에서 생태회심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발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이 공개됐는데요. 이전 정부와 비교해 핵발전 비중은 크게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가톨릭교회는 지난달 31일 탈핵 간담회를 열고 핵발전이 아닌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앞마당에 수도자와 신자들이 3, 3, 5 모여듭니다. 손에는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알리며 기후행동 동참을 호소하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열린 거리행진 참가자들입니다. 행진에 함께한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 강승수 신부는 기후위기가 약자들의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재난이 곧 지금 나의 불행이요 내일 나에게 닥칠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소비가 파키스탄의 물폭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2022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와 사재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박 아빠스는 강론에서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물을 수탈하고 파괴해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간 인간 사회와 오만한 인류는 그동안 하느님의 창조물을 수탈하고 파괴해왔습니다. 창조세계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와 개입으로 감미로운 찬미가 아닌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쓰라린 외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 박 아빠스는 이번 창조 시기가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 그늘과 그 편리한 구조 안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울부짖는 피조물을 생각하는 창조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박현동 아빠스는 최근 정부가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나선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하는 세계의 생태적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아빠스는 핵발전은 통상적인 가동만으로도 방사능 오염수, 갯벌 등에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할 과제들이 쌓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이 생명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에너지로 얻게 되는 편리함 이면에 그 묻힌 그 어두움은 이 수백 년, 수천 년, 이 때로는 수만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두고두고 이 지구에 부담이 됩니다. 박 아빠스는 또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회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도 필요하다며 대화하고 연대해 더욱 단호하게 피조물의 파괴에 대응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어제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골자는 핵발전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33%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핵발전 비중과 비교하면 9%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28일부터 탈핵 평화 순례를 하고 있는 한일 가톨릭 교회는 어제와 오늘 탈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가동 중인 국내 핵발전소 모두 전쟁이나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원전이든 해외 원전이든 간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군사적 공격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지금 이런 원전들 수준으로는 새로운 안전 규제에 이제 대처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 의원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핵발전소 24기에 들어간 안전설비 개선 비용은 1,400억 원가량이지만 이는 일본의 핵발전소 한 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 다카노 사토시 활동가는 일본 방사성 폐기물 저장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마땅히 처분할 곳이 없자 일본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 등을 앞세워 주민 대화와 참여 없는 형식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종교 시민단체의 연대와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한일 탈핵 평화 순례 참가자들은 서울 명동 대성당 일대를 돌며 탈핵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 앞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참가자들에게 이번 순례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전기의 편안함 뒤에는 핵발전소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나 여러 가지 방사선으로 건강에 심대한 손상을 입고 있는 그분들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고, 캠페인을 마친 한일 탈핵 평화 순례단은
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도 복원할 수 없는 심각한 대량 피해를 일으키는 핵발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순례 기간 중 고리와 경주, 월성 핵발전소 지역 등을 돌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만나 탈핵을 위한 연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일 탈핵 평화 순례는 내년에 일본에서 열립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교육감이 교육복지 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학교 규칙 기재 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기간 장관 공백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짚어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직이 공석으로 남겨진 지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요. 그런 사이 코로나19 재유행은 물론 복지 허점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보건복지 사령탑을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관 공백 사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봅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와 학업 중단 예방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복지 지원 대상을 기존 학습 부진화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 부진화 등이 밀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적성, 복지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학습 분야는 1대1 학습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체험은 예술제와 축제, 동아리, 박물관 견학 등을 들 수 있고 또 심리, 심성 분야는 학생 상담, 심리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복지는 치과 치료, 학습 준비물 지원, 간식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은 위기 학생 긴급 물품 지원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피해 학생 등교학습 지원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4개에서 올해는 114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규칙 기재 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이 학교 규칙으로 규정됐습니다. 아울러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도 학교 규칙으로 규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지원청의 직접 지원 사업으로 확대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업 중단 숙려제 등 학업 중단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를 다한 건 지난 5월 25일. 오늘로 복지장관직이 빈자리로 남은 지도 98일째입니다. 이후 두 명의 후보자가 임명됐지만 모두 특혜와 편법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입시와 병역 특혜 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으로 낙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했고 대학병원 간호사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지며 보건사령탑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관 후보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 자연스럽게 복지 현안들에도 먼지가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고 장애를 가진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엄중한 보건 상황은 물론 복지 문제들도 불거지면서 조속히 복지 장관을 임명하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장이자 방역 사령탑이 두 달 넘게 부재함으로 인해 시민의 삶이 각자 도생으로 또 벼랑 끝에 내몰린 현 상황의 위기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가톨릭교회. 교회가 관심을 갖는 사안들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8월 전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에도 의견 수렴 없이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 복지사령탑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발달장애로 가지고 인해서 오고 가도 못하는 어머니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파생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를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일. 새로 임명될 우리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입니다. 문민간의 정신, 정혜 선생님이 그래서 백성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란다. 그래서 약자가 무슨 고통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하길 바란다라고. CPBC 김형준입니다. 낙태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 관련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성교육인데요. 가톨릭 성교육인 틴스타 교사로 19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 총괄 디렉터로부터 그 중요성을 들어봤습니다. 19년째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 한국 틴스타 프로그램 총괄 디렉터. 그 역시도 성에 대해 잘 몰랐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니던 가톨릭계 학교에서 틴스타를 접하면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한 여성으로서 진정한 성의 의미를 처음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딸과 친구들 그리고 남편에게 가정에서부터 성교육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는 성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하게 됐고 미국에서 시작된 가톨릭 성교육 프로그램인 틴스타는 신체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지성적, 정서적, 영성적인 측면에서 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인간의 몸이 다차원적으로 형성돼가는 과정을 생물학적 측면으로만 바라봐선 온전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이 가진 생식력을 자각하고 생명과 사랑이 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틴스타 프로그램의 지향점입니다. 다양한 차원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기적으로 이 차원들을 통합해가는 과정이 바로 저희 생각하기에는 성교육이 된다고. 12주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틴스타 교육. 하지만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성교육과 성을 총체적으로 교육하는 틴스타의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생명 출산에 대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배제된 또는 그것이 무시된 또는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또는 우리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사회로 눈을 돌리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태아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현실. 낙태법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김 디렉터의 조언입니다. 성과 사랑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같이 통합되어져서 있다라는 이런 시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법이 있건 법이 없건 이런 그 불행한 선택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숱한 성적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틴스타와 같은 총체적 성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그 마련한 교육의 기회들이 있으니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한 번쯤 그 성과 사랑, 생명에 대해서 새롭게 가치관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립해보고. CPBC 김형준입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쌀값은 정반대로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삭발까지 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20년 넘게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수확을 앞둔 초가을 논이 푸릇푸릇합니다. 일찍 연그른 벼들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왕우렁이들은 부지런히 논바닥을 누비며 잡초를 먹어치웁니다. 올해도 쌀농사는 풍년입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진현호 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쌀값은 8월 중순 기준 20kg에 42,500원 수준으로 1년 전 55,600원보다 23.5% 급락했습니다. 쌀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시장 격리 조치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주잡곡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씨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늑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는 상황. 농사를 짓는데 드는 돈도 껑충 뛰었습니다. 쌀 생산은 늘었는데 소비는 부진하고 재고는 쌓이고 그런데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결국 애써 일궈온 논을 갈아엎고 삭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 씨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시 물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여 년 농사 짓고 있는데 40년, 50년 농사 지은 어른들이 저보다 경험도 훨씬 많고 기술도 훨씬 뛰어난 분들이 해마다 고민하는 게 뭘 심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나마 가톨릭 농민의 소속 농민들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수매를 통해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진 않았지만 쌀값 하락의 여파를 마냥 피해갈 순 없는 노릇입니다. 진 씨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생존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쌀, 농업이 이렇게 무시받고 있고 천대받고 있고 농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 같은 농민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블랙코미디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석. 올 추석은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라 농민들은 차례용과 선물용 과일 수확과 농산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겨운 여건이지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직매장엔 햅쌀부터 햇과일, 송편, 약과와 산자까지 가톨릭 농민의 농민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낸 다양한 추석 먹거리가 있습니다. 올 추석 선물은 우리 농으로 장 보러 오세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자립준비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자립준비 청년을 비롯한 어려운 청년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과 방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이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모두 10명입니다. 봉천점과 동대문군의 사회주택에서 각각 3명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응봉점에서 2명, 부암점과 염창점에서 각각 1명씩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자립준비 청년이나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 계층의 가구원 또는 한부모, 조손가족 보호 대상 등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청년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100만 원과 월 관리비만 납부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빈민사목위원회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입주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빈민사목위원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제37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자 가족 피정대회가 오는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피정은 순교 영성의 재발견과 함께 일터 안에 복음화를 위해 개최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자 가족 피정대회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는 주제로 서울시 교우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청 교우회와 25개 자치구 교우회가 주관합니다. 피정에는 가톨릭 공직자와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서소문방 내거리 순교 성지와 새남터 성지, 당곡의 성지 등 성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을 도보로 순례합니다. 이어 묵주기도와 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순교와 현대인의 영성을 주제로 한 서울대교구 이영재 신부의 영성 특강이 진행됩니다. 피정에 대미를 장식할 장엄미사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거행됩니다. 미사 중 봉헌 예식에서는 시도 교회 대표들이 교회별 성경 필사본을 봉헌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교우협의회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37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자 가족 피정대회가 오는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피정은 순교 영성의 재발견과 함께 일터 안에 복음화를 위해 개최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해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 가지 직무에 참여합니다. 바로 사제직, 왕직, 예언직입니다. 사제직은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이고, 왕직은 만물과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 이끌도록 봉사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직은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을 위한 진리를 선포하는 직무로, 쉽게 표현하면 예언자들이 했던 직무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 가운데 하나인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과부와 고아의 인권을 지켜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복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면 우리 시대의 가장 비복음적인 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해부터 CPBC 보도주간을 맡아 오늘까지 매주 주간종합 뉴스를 진행하며 앵커 논평 코너인 사제의 눈을 통해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민감한 주제도 있었기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에서 사제의 발언이 그러한 분열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니 사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제의 눈의 진퇴를 고민해야 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의 눈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집단의 유불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제의 눈이 말하고자 한 바는 바로 우리 사회의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저는 이번 교구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소임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제의 눈은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신임 보도주간 조승현 신부를 통해 이 사제의 눈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승현 신부를 통해 바라보게 되는 사제의 눈 역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교회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고 모든 사회는 쇄신되어야 하는 복음화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